저는 크로스 카운트를 잘 쳤어요. 이 크로스 카운트가 뭔가 하면은 스트레이트하고 훅하고 중간이 크로스 카운트예요. 근데 이걸 끄끄같이 치면은 굉장히 파워가 나요. 허리하고 같이 받쳐가 치면. 한참 제가 이제 터득을 할 적에는 10번 싸우면 8번은 다 키워버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부산 장정구 복싱체육관 관장 박용입니다. 오늘은 크로스 카운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크로스 카운트는 즉 크로스 훅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, 이 크로스 카운트는 스트레이트와 훅의 이 중간이 크로스 카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크로스 카운트는 들어가면서 때리는 크로스 카운트와 들어오는 상대를 때리는 이 크로스 카운트, 이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,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은 굉장한 파워를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크로스 카운트 칠 적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줌의 각이 내가 봤을 때 이 디귿자를 만들어줘야 된다. 디귿자. 디귿자가 만들어주면서 이 주먹을 정근에 맞게끔 이게 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. 그리고 이 허리를 쓰고 다리를 쓰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적절한 타이밍으로 때리면은 크로스 카운트라는 것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이 크로스 카운트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지금부터 크로스 후 크로스 카운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자세에서 자, 이 주먹이 때리는 이 각을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. 자, 처음에 이 자세에서 자, 이 주먹의 위치와 팔꿈치 위치를 내 귓볼 쪽으로 와야 돼. 귓볼. 귓볼 쪽으로 오게 만든 다음에 디귿자를 만드는 거예요. 디귿자를. 이렇게. 디귿자를 만들어주면서 크로스 카운트라는 것은 들어가면서 스트레이트와 훅을 중간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때립니다. 이렇게. 이 자세에서. 들어가면 때리는데 때리면서 이 주먹의 각을 틀어줘야 돼요. 이 정근 쪽으로 맞게. 자, 하나, 둘, 틀어줍니다. 이렇게. 자, 이제,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체를 보면은 이 45도 이 자세에서 크로스 카운트란 것은 이 자세에서 허리만, 허리하고 뒷다리를 돌려줍니다. 허리하고 뒷다리를 돌려주면서 디귿자 귓볼에 오게 만든 다음, 디귿자를 만든 다음에 주먹이 나가야 돼요. 이렇게. 상대 정면 얼굴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어떻게 틀어 이 정근이 맞을 수 있게 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빡 연결 동작이 이렇습니다. 하나 둘 빡 이렇게 하나 둘 빡 연결 동작 하나 둘 빡 연결 동작 이렇게 때리고 그리고 옆으로 보면은 옆으로도 마찬가지 자 이 자세에서 처음에 어떻게 디귿자 발꿈치가 조금 높아야 되고 주먹의 위치는 이 자세에서 가면서 귓볼 쪽으로 오고 가면서 털어주려 했어요. 이렇게 정근에 맞게 자 전체 종족을 보면은 하나 빡 이렇게 허리 틀면서 하나 빡 이렇게 하나 빡 이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 카운트에는 들어가면서 때리는 크로스 카운트가 있는데 이 들어가면서 때리는 크로스 카운트는 이 45도 이 자세에서 내가 지금 왼손잡인데 들어가면서 이 발이 45도로 나가야 돼 이렇게 이 정면 여기서 이 정면으로 나가면 안 돼 45도 나가면 내 몸이 상체가 피해주면서 이 그는 것이 크로스 카운트거든 때리는 것이 그래서 빠지면서 하나 빡 이렇게 때리는 것이 이제 이게 크로스 카운트예요. 자 들어가면서 때리는 크로스 카운트는 다리가 45도로 빠집니다. 빠지면서 하나 둘 빡 때려주려 했잖아요. 주먹이 틀면서 때려주려 했잖아요. 이렇게 자 빨리 보면은 하나 빡 다시 빡 이렇게 들어가면서 때리는 크로스 카운트는 내가 사우스포가 왼발이 45, 오른발이 45도로 빠지면서 내가 이 크로스를 길게 줘야 돼, 길게 스트레이트처럼. 다시 하나 도망간다, 둘 빡 이렇게 더 이상 밀릴 갈 곳이 없을 적에 내가 여기서 빡 몸을 실어가 때려야 돼. 이게 완전히 다시 여기서 하나 빡 이렇게 때려야지 이제 때는 크로스 카운트 되는 거고 들어오면서 때리는 크로스 카운트는 자세는 똑같아 있습니다. 자 여기서 타이밍을 맞춰야 돼. 딱 이 타이밍 맞춘다. 오면은 그냥 이게
깃발 주고 가면서 대백자를 만들어주면서 도로 상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임팩트만 주면 돼. 요만큼, 요만큼만 때립니다. 땅 이렇게, 땅 이렇게. 자, 하나 둘, 땅 이렇게. 하나 둘, 빵 이렇게, 빵 이렇게. 옆으로 보면은 자, 틀어주고 돌리면서 때려주고 임팩트를 주고 빡 이렇게. 하나 둘, 빡. 하나 둘, 빡. 이 들어오면서 때리는 크로스 카운트이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와주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때릴 이유가 없어요. 그래서 들어온 상대는 그냥 오면은 내가 빠지면서 45도로 빠지면서 빡 몸이 빠지면서 빡 이렇게 걸어주는 하나 싹 빡 걸어주는 거지. 들어오면서 때리는 크로스 카운트 상대가 들어오니까 내가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. 자. 이렇게 때리는 거죠. 똑같아. 우리가 연습한 거하고 똑같아요. 온다. 빡 이렇게. 다시. 온다. 빡 이렇게. 빡 이렇게. 이 각을 잘 맞춰줘요. 각을. 이쪽의 각을. 이렇게 때리는 것이 크로스 카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빡 이렇게. 다시. 빡 이렇게. 이제 어느 상대를 바로 그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팁을 주자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. 내가 싹 하나 싹 빠져가지고 빵 때리는 것이 있어요. 싹 빠지가 빵 이것이 몸이 싹 빠지고 빡 틀어주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이제 이 팁을 이제 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올라가면 이렇게 실수가 있어요. 사실은 딱 하나 싹 하다가 빡 때리는 이런 방법 하나 싹 빡 때리는 방법. 이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. 다음에는 좀 더 나은 그 기술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.